좋은 아침입니다. 제가 우리 양 목사님하고 꽤 오랜 세월을 함께 친하게 지냈고, 또 목사님 여수병원에 계실 때나 에덴병원에 있을 때나 한해도 안 빠뜨리고, 제가 이렇게 일주일씩 시간을 내서 집회를 해왔습니다. 네, 어제 저녁에 우리 양 박사님의 디톡스 강의를 들으면서 하여튼 저분이 대단한 분이라고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디톡스에 대한 프로그램을 저도 여러 번 들어보고 참석해 봤지만 저렇게 연구한 사람은 제가 처음 들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우리의 이몸 안에 들어와 있는 이 독을 어떻게 하면 빼내고 제거할지를 거의 이제 정답에 가깝게 다가오신 것 같아요. 또 저는 이제 그 강의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 육체에 들어온 독을 빼내는 것도 어제 들어보니까 다 이해를 못하겠어. 하여튼 뭐가 복잡한데 내가 얻은 결론은 양 박사님이 먹으라는 거 먹고 먹지 말라는 거안 먹으면 낫겠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 결론은 그거예요. 우리는 그냥 그거 다 이해 못해도 저분이 다 연구해 갖고 이거 먹으라고 하면 그거 먹고 먹지 말라면 안 먹으면 낫겠더라고. 답이 그거잖아요. 그러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그건 다 먹어서 들어온 거잖아요. 거의 숨을 쉬어서 들어오든 뭐 먹어서 들어오든. 그런데 죄라고 하는 그 독소는 우리 몸에 들어온 음식물의 독소보다 훨씬 더 강하고 이게 빼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게 인간이 뺄수 있으면 예수님이 뭐 심리학을 통해서 하든 뭐 어떻게 했겠죠. 근데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기까지 했다는 것은 이건 저거보다 더 어렵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사람이 육체의 질병을 고치는 것보다 마음의 질병을 고치는 게더 어렵고, 죗된 품성을 고치는 게 훨씬 더 사실은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육체는 내가 괴로우니까 빨리 고치려고 하는데, 성품에 문제가 있는 것은 내가 괴로운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이 괴롭거든. 맞아요? 자기는 지 멋대로 살기 때문에 소리 지르고, 누구 비판하고, 싸우고, 근데 자기는 속이 시원하지.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이 괴로우니까 빨리 고치려고 잘안 해요. 그러나 진정으로 우리가 하늘에 가기를 원한다면 마음을 고쳐야 돼. 왜냐하면 우리가 하늘에 가져갈 수 있는 것이 진짜 우리의 마음이고 품성이거든요. 제가 이번에 준비한 것 중에 이제 네개 중에 두 번째 거 하고 또 다음에 예약이 돼 있으니까 그때도 이번에 못한 것들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인 성장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로 29절, 어제 저녁에 잠깐 소개해드린 살아나는 씨의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씨앗을 갖고 비유를 하셨는데, 이것은 우리의 품성이 어떻게 예수님을 닮아가는지 그 과정을 설명한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다 읽진 않겠는데요. 씨를 땅에 뿌리면 처음에는 싹이 나고, 그 다음에는 이삭이 나오고, 그 이삭이 자란 다음에 마지막에 곡식이 열리게 되죠. 그러면 곡식이 열려서 열매가 익었을 때 드디어 추수를 한다. 이 단계가 나와 있습니다. 실물교훈 65페이지에 보면 씨가 발하는 것은 영적 생활의 시작을 나타내고, 곡식이 자라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성장에 대한 아름다운 표상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여기 싹이 나는 거 이미 우리가 시작을 했지만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왜냐하면 자기는 침례받았으니까 거듭났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아직도 거듭나지 못한 채 신앙생활을 20, 30년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바라,
싹이라는 것도 조금 살펴보고 주로 이제 성장에 대한 말씀을 많이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씨앗을 심으면 싹이 나죠. 이 싹이 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이미 익히 아는 대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런데 거듭난다고 하는 말이 무엇인가? 헬라어 원문에 보면 아노센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말의 원래 뜻은 위로부터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위로부터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이 다른 유추적으로는 처음부터, 함축적으로는 새로, 다시 이런 뜻이에요. 거듭남 하면 사실은 다시 난다 이런 뜻인데 원래 뜻은 위로부터 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위로부터 난다는 게 무슨 뜻일까? 고린도전서 15장 47절로 49절에 보면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여기 첫사람이 누구죠? 아담이죠? 아담은 땅에서 났고 흙에 속한 자라고 그랬습니다.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그러면서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그러니까 우리 인류는 머리가 둘입니다. 다시 말하면 조상이 둘이에요. 첫 번째 조상은 아담입니다. 성경은 그 아담을 첫사람이다, 우리의 첫째 조상이다. 그런데 그 아담은 땅에서 났고 흙에 속한 자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인류는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담으로부터 우리 조상에게 유전된 망령된 행실을 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태어납니다. 이게 우리의 딜레마예요. 이게 안 고쳐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둘째 사람이라 이렇게 불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류의 두 번째 머리, 두 번째 조상이 됐다는 거죠. 그런데 그 예수님은 하늘에서 나셨기 때문에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 예수님의 후손으로 다시 태어나야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변화되는 비결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수행하는 종교가 아니라 내가 죽고 다시 태어나는 종교예요. 이 거듭남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목사와 복음 교역자에게 보내는 증언 507페이지 보면 많은 사람들은 이른비를 받는 일에 엄청나게 크게 실패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그렇게 준비해 주신 모든 유익들을 얻지 못했다. 그들은 늦은 비에 의하여 부족함이 채워질 것으로 기대한다. 좀 건너뛰어서요. 자기에게 있는 빚을 따라 사는 사람들만 더욱 큰 빚을 받을 것이다. 우리가 실제적인 그리스도인 덕성을 구현하는 일에 날마다 전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늦은 비 때의 성령의 나타남을 인식하지 못할 것이다. 그것은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의 심령에 내릴지 모르나 우리는 그것을 식별하거나 받지 못할 것이다. 예수님 믿고 분명히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침례 받았고 그래서 교회 교적에 보면 내 이름이 있으니까 나도 거듭났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서는 많은 사람들이 이름비조차 받지 못했다. 위로 나지 못한 채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비록 거듭났다 할지라도 자기가 받은 빚에 따라 사는 사람만이 더 큰 빚을 받게 되고 결국은 늦은 비 성령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배우면 배우는 대로 이렇게 그 말씀을 아는 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이게 안 사라지는 게 문제거든요. 근데 어제 그 살아가는 비결은 뭐라고 그랬죠? 내가 노력하는 게 아니라 자꾸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명상의 주제가 되어야 돼요. 하루 종일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을까? 이런 경우에 예수님이라면 어떤 말을 하셨을까? 이런 경우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행동하셨을까? 그걸 자꾸 명상하다 보면 어느 날 돌아보면 그
큰 바위 얼굴에 어니스처럼 내가 큰 바위 얼굴이 돼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닮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거듭나는가? 제가 성경에 거듭나는 방법을 다 찾아보니까 첫째는 믿음으로 거듭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체적 출생으로 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은 아들, 딸은 있어도 손자, 손녀는 없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예수님 믿고 제가 이제 교인이 되었잖아요. 그리스도인이. 제가 거듭났다고 합시다. 저 거듭났어요. 그런데 거듭난 제가 아들을 낳았다고 해서 그 아들도 날 때부터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아들은 또 아들대로 개인적으로 다시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야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들, 딸은 있지만 손자, 손녀는 없다. 육체적으로 되는 게 아니다. 그 다음에 육정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의 뜻으로 되는 것도 아니다. 근데 이게 순서를 거꾸로 해야 돼요. 이 남자의 뜻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후손을 바라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후손을 바라잖아요. 그 마음에서 이제 결혼을 하고 부부관계를 통해서 육체적으로 아이를 낳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근데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믿음이 생길 때, 예수님이 나의 유일한 구세주임을 인정할 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나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말씀으로 거듭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여러분, 이렇게 새벽에 일어나서 지금 이 시간에 다른 사람 잘 텐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시간이 얼마나 복된 시간인지 몰라요. 이건 황금 같은 시간이야. 그냥 깨있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듣는 시간은 다 그렇습니다. 실물교훈 38페이지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씨앗이다. 씨앗마다 그 자체 속에 맹활력이 있다. 엊그저께인가요? 우리 양 박사님께서 그 아마씨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건 섬유질이 단단하기 때문에 5,000년을 두더라도 조건이 맞으면 싹이 튼다 그랬죠? 이게 맹활력이거든요. 말씀 속에도 그게 있다는 거예요. 그 씨앗 속에는 그 식물의 생명력이 들어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도 생명력이 있다. 그리스도께서는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는 실제로 하나님의 생명과 품성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을 때 이게 생명이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약을 먹을 때내 몸을 치료하는 성분이 들어오는 것처럼 말씀을 들을 때 생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말씀으로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이제 암에 걸려서 수술을 잘 받고 수술이 성공적으로 잘 됐어요. 회복 중인데 어떤 분이 찾아오셔갖고 무슨 말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충격적인 무슨 말을 했대요. 아마 제 생각에는 나무라지 않았을까. 그게 먹지 말라는 고기 먹고 왜 암에 걸렸냐고 아마 그랬을 것 같아. 그 말을 듣자마자 막 갑자기 죄책감이 밀려오면서 급속도로 건강이 악화되기 시작해갖고 중환자실까지 들어갔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분이 미국에서 오신 분인데 남편은 미국으로 가야 되는데 이분은 비행기를 탈 수가 없어. 너무 허약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저희 연수원에 와서
두달 동안 계시면서 거기서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이 생명이 다시 조금씩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생명이라는 걸 알았어요. 이 말씀 속에 용서의 능력이 있고 상한 심령을 치료하는 능력이 있고 낙심한 사람에게 희망을 주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말씀이 생명이고 또한 풍선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이런 능력이 있는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 감동으로 됐다, 하나님의 감동이라고 한 말이 헬라어 원문의 데오 프뉴스토스인데 이 말은 문자적으로 하나님이 호흡을 불어넣으신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호흡을 불어넣으신 이말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바른 성경에 보면 그 코에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흙으로 만들어 쓴게 무생물이죠? 무생물이었던 그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똑같은 호흡, 흙을 생명체로 만들었던 그 똑같은 호흡을 어디에다가 불어넣었다고요? 말씀에다가 불어넣었다. 그래서 성경 주석에 보면 성경의 생명력은 하나님이 그 속에 불어넣은 생명에 기인한다. 성경의 지속적인 매력과 각 사람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힘은 그것이 하나님의 저작이라는 사실을 증거한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책에 기록된 것도 한글이고 성경에 기록된 것도 한글인데 똑같은 글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읽고 들을 때 죽어있는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생명력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으로 우리가 질병에서 치료되기를 원한다면 말씀을 자꾸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으면 말씀이 들어가면 습관도 고쳐지고 품성도 고쳐지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죠?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반드시 사람의 마음속에 변화가 일어나게 됐어요. 이게 요동치게 돼 있어요. 막 평온하게 살던 사람이 말씀을 듣는 순간, 깨닫는 순간, 뭔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내가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이 안에서 갈등을 계속 일으키고 때때로는 사람을 확 변화시켜버려요. 그래서 막 자기 직업도 다 내던져 버리고 가족들에게 버림을 받으면서까지 사람의 생활이 완전히 변화된 거예요. 저희 집은 대대로 유교 집안인데 저희 아버님이 그냥 청년 때 친구들하고 같이 동네에서 전도회를 한다니까 그 당시에는 뭐 구경거리가 별로 없으니까 구경 갔다가 말씀 듣고 변화돼가지고 첫 제사 때 이제는 절안 합니다 했다가 할아버지한테 쫓겨나가지고 고생을 죽도록 했어요. 그러나 그런 아버지의 그 말씀이 주는 그 능력에 따라서 아버지가 삶을 그렇게 바꾸었던 것이 결국은 우리 자손들에게 거듭나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영생을 주고 생명을 주고 구원을 주는 놀라운 역사를 이뤄낸 거예요. 그래서 자꾸 들어야 돼요. 집에서 잘안 되는 분들 이리로 데려와야 돼요. 데려오면 여기서는 안 들을 수 없거든. 그리고 집에서 시간 있을 때 듣는 거하고 여기 와서 듣는 거하고 달라요. 사람이 집에서 듣는 것보다 내가 뭐 휴대폰으로 들으면 되지. 물론 그렇게 안 듣는 것보다는 낫지만 실제로 저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장소가 있다는 걸 알아요. 확실히 교회 가서 말씀 듣는 거하고 다르고 또 이런 데 와서 말씀 듣는 거하고 달라요. 그래서 요즘 코로나가 번지니까 어떤 목사님들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뭐 예루살렘도 말고 사마리아도 말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거다. 이제는 다 해쳐야 된다. 잘못된 신학이에요. 예수님은 모이지 말라는 뜻으로 하신 게 아니에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다고 하는 건 뭐냐면 전심전력으로 예배드려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게 하나는 버리려고 그런 거예요. 그 앞에 모이는 건 버리려고 하는데 아니에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있는 곳에 내가 있겠다고 그랬거든요. 모여야 돼요. 그래야 하나 예수 이저 예수님의 몸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팔다리가 따로따로 떨어져 갖고 어떻게 예수님의 몸을 만들겠어요? 그래서 자꾸 모여야 돼요. 이 사탄이 모이지 못하게 자꾸 하려고 하는데 코로나로 우리가 비대면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더라도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카톡이나 이런 걸로 예배 시간마다 서로 연결하고 서로 격려하고 끊임없이 소식을 주고받아서 성도 간의 교제가 끊어지지 않도록 계속해야 돼요. 그 엠마오로 가는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떠나가고 난 다음에 서로 뭐라 그래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 말씀은 그 자체에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이걸 들으면 우리 마음을 뜨겁게 만들어요. 가만히 두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독소를 빼내기 위해서 비우고 또 채우면 몸의 변화가 일어나듯이 말씀이 들어오면 반드시 사람을 변화시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많이 들어야 돼요. 세 번째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납니다. 요한복음 3장 5절로 7절에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뭐 물로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말한 대로 침례라는 거다 알고 계시고 아마 여러분도 침례를 대부분 받았으리라 생각합니다. 이 침례의 중요성에 대해서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에 보면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어떤 분은 하나님도 믿고 교회도 다니는데 침례는 안 받아요. 그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 자기 신앙 고백을 하고 침례를 받는 것이 옳은 겁니다. 제가 오늘 집중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7절로 38절에 보면 이제 오순절날 사도들의 그 설교를 들으면서 사람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그렇게 탄식할 때 베드로가 말하기를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뭐라고 그랬죠?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번 개정판 번역이 이렇게 됐는데 이게 번역이 더안 좋아졌어요. 물론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옛날 성경이 더 맞아요. 성령을 선물로 받는 거예요. 근데 지금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고 그랬는데 성령의 선물은 은사잖아요. 성령의 은사잖아요. 근데 여기는 은사를 받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기서 사도들이 말한 것은 뭐냐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이게 무슨 뜻이냐? 여러분 성령을 선물 받았어요? 침례 받은 사람 분명히 받는다고 그랬죠? 그게 실제적으로 뭐냐면 중생은 새로운 동기와 새로운 취미와 새로운 경향성을 갖는 데 있다 그랬어요. 거듭난 사람은 동기가 새로워집니다. 다시 말하면 나를 움직이게 하는 그 동기 그게 달라져요. 똑같은 일 해도 벌써 다른 거예요. 옛날에는 먹고 살려고 했는데 지금은 영혼을 구원하려고 하는 그 동기가 주어져 있는 거예요, 거기에. 삶의 동기가 달라져요. 옛날에 남을 도울 때도 내가 그냥 좋은 일 하고 내가 뭔가 성취감을 느끼려고 했는데 이제는 그 영혼이 불쌍하고
그 영혼을 사랑해 사는 거예요. 동기가 달라져. 그 다음에 취미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이 여기 나오는 이 영어 테이스트 하면 맛, 기호 이런 거예요. 입맛도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의 전인 이 몸에 나쁘다고 하면 참는 게 아니라 싫어져서 끊게 되는 거예요. 정말 성령이 역사하면요, 그렇게 돼요. 그 다음에 새로운 경향성. 이건 말하자면 그 어떤 경향이라고 번역이 됐는데 성향 혹은 기질 이렇게도 번역이 되거든요. 성향이 바뀌는 거예요. 기질이 바뀌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성격이 급한 사람이 느려지는 건 아니에요. 그 급한 것이 열정으로 바뀌고. 느려 터진 사람이 어떻게 그 옛날에는 게을르고 답답하고 죽겠는데 이게 온유함으로 바뀌어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거예요. 기본교리 124페이지 보면 성령께서 신성이신 그리스도로 인성을 취하실 수 있게 해주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100% 신성이셨죠. 그런데 인성이 결합됐죠. 성령으로 잉태되면서. 그죠? 그것처럼 그 동일한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품성의 특성들을 취하는 일을 가능케 해주신다. 우리는 완전 인성밖에 없죠. 그런데 우리가 신성, 예수님처럼 신성을 갖는 게 아니라 신의 품성은 가질 수 있다. 예수님이 인성도 가지고 있고 신성도 가진 것처럼 우리도 인성도 가지고 있고 신의 품성도 가질 수 있는데, 근데 제가 여기 우리가 갖는 신적 품성은 점선으로 표시해 놨죠. 예수님은 이게 물리적으로 결합이 됐기 때문에 예수님은 인성과 신성이 물리적으로 결합되어 있어서 이게 해체가 안 돼. 그냥 이대로 영원히 굳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신의 품성을 갖는 것은 우리가 선택할 때만 가능한 거예요. 지금이라도 내가 성령 하나님 오셔서 제 의지를 주관하시고 주의 뜻대로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내 의지를 맡기는 순간 성령이 우리 안에 새로운 동기를 주는 거예요. 새로운 성향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을 따라 살게 돼 있고 순종하게 돼 있고 죄를 이기게 돼 있고 습관이 변하게 돼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승질 낸다고 그냥 주었던 옛날 그 승질이 팍 나오는 순간 신의 품성은 어디로 가버리고 내 승질이 막 나를 쥐어서 버려요. 그래서 이거 점선으로 표시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러니까 내 자신의 동기와 경향성과 취향이나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그래서 아침에 눈을 떠서 기도할 때 주님, 저는 성격이 급합니다. 저는 화를 잘 냅니다. 저는 다른 사람 비판을 잘합니다. 오늘도 저의 그 성향을 붙잡아 주셔서 제옛 성질이 나오지 않게 해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께서 저를 주관해 주십시오. 이렇게 끊임없이 기도하고 하루 종일 그걸 의식할 때 승리하는 삶을 살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노력하는 게 아니라 모든 게 됩니다. 정로기계단 58페이지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면 우리 생에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그들은 그분의 성품을 나타내게 되고, 나타내야 하고가 아니라 되고,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처럼 살려고 하지 말고 그리스도처럼 되려고 하라. 되면 쉬워져요. 그러면 율법이 무거운 것이 아닌 걸 알게 돼요. 사람이 엄마가 심부름 시켜갖고 가게 가서 두부 사러 갔다 오면 막 힘들고 갔다 와서 다리 아프다고 하고 막 짜증을 내요. 근데 지가 좋아하는 여자가 생겨갖고 데이트를 하면요. 3시간을 걸어도 하나도 안 피곤해. 좋아하면. 그래서 율법이 가벼워지는 거예요. 그분의 깨끗하신 것 같이 깨끗하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전에 싫어하던 것들을 좋아하게 될 것이다. 또 그들이 전에 좋아하던 것들을 싫어하게 될 것이다. 교만한 자들은 겸손해지고 어리석은 자들은 지혜로워진다.
술을 마시던 자들은 더 이상 마시지 않게 되고 불순한 자들은 순결해진다. 세상의 허영을 좋아하던 자들은 그것을 버리게 된다. 그래서 기독교는 수행하는 종교가 아니라 예수님을 닮으면, 예수님을 닮게 되면 저절로 되는 종교예요. 이렇게 됐을 때 진짜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거듭남이 굉장히 중요해요. 쉽게 말하면 성령을 따라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마지막 날 사건을 215페이지 보면, 우리가 종말에 접근해 갈수록 빛의 자녀들과 어둠의 자녀들 사이의 구분이 더욱더 확실해질 것이다. 똑같은 날 침례를 받았는데도 종말에 다가갈수록 거듭난 사람은 점점 더 그리스도를 닮게 되고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점점 더 사단의 성격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들은 점점 더 상해질 것이다. 이 차이는 거듭나라고 한 그리스도의 말씀에 나타나 있는데, 이것들은 하늘의 것과 세상의 것을 구분하고 세상에 속한 자들과 세상에서 택함을 받아 나온 자들, 곧 택함을 받아 하나님 보시기에 귀중한 자들과의 차이를 묘사하는 분리의 벽이다. 뭐가 분리의 벽이라고요? 거듭났느냐 못 났느냐. 그러니까 씨앗이 싹이 난 것은 기다리면 줄기가 생기고 이삭이 맺히게 돼 있는데, 싹이 안 난 건 5,000년을 있다 봐도 그대로 있다니까. 거듭나지 않으면 교회 아무리 오래 다녀도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돼. 그 성령은 침례 받으면 이미 주신다고 약속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열고 오늘 아침에 여러분 눈을 뜨자마자 가장 먼저 해야 될 기도가 뭐냐면, 주여 오늘도 저에게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우리 안에 그 성령이 계시는데요, 그 성령의 음성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지 않으니까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영적인 귀가 뜨이고 눈이 뜨여서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의 음성을 이렇게 듣는 거예요. 이게 너무 바쁘게 살지 말고 삶의 중간중간에 잠깐 쉬면서 성령에게 귀를 기우는 시간을 하루에도 몇 번씩 가져야 돼요. 그래야 성령을 따라 살게 돼요. 그 다음에는 자라남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로 15절에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루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계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여기 우리가 자라야 된다 그랬어요. 거듭나긴 했는데 아직도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히브리서 5장에서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뭐가 돼야 된다고요? 선생이 돼야 되는데 아직도 젖이나 먹는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이 너무 많다. 그러면서 6장 2절에 가면, 그러므로 완전한 대로 나갈지나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 완전한 대라고 하는 말이 원문의 텔레이오테스인데, 우리 성경에도 그랬고 킹제임스 버전에도 퍼펙션, 완전함이라고 번역했는데, 요즘 번역들은 대부분 머추리티, 성숙함 혹은 원숙함으로 번역합니다. 이게 더 맞는 번역이에요. 그래서 새 번역에도 성숙한 경기로 나갑시다. 쉬운 성경에도 훌륭하게 자란 어른이 됩시다. 공동 번역에도 성숙한 경기로 나갑시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녔으면 나이적으로 어른이 아니라 영적으로 어른이 되어야 된다. 근데 하는 짓이 아직도 애들이나 똑같다 이런 말이에요.
메슬로는 심리학이 주로 이 정신 병리학에 집중돼 있을 때 건강 심리학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자기 실현적 인간에 관해서 연구하고 1943년에 5단계 욕구 단계서를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이 하위 욕구가 충족되면 사라지고 상위 욕구가 생긴다는 거예요. 생리적 욕구, 안전 욕구, 애정 욕구, 존경 욕구. 그래서 이걸 결핍 욕구라고 그래요. 이건 충족되면 사라져요. 굶으면 막 밥밖에 안 보이죠. 그런데 딱 배가 부르고 먹고 사는 것이 걱정하지 않게 되면 그 다음에는 바로 안전 욕구로 올라가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대부분의 교인들이 존경 욕구까지는 잘 성장이 돼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인정도 받고, 저분은 훌륭한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어떤 직분을 맡으려고 하는 것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만큼 성장한 거야. 근데 아직도 교회를 이렇게 20년, 30년 다녔는데도 나 집사 주면 교회 안 나올래요. 나 무슨 직분 맡기면 딴 교회로 갈래요. 이런 분들은 이게 성장이 덜된 거예요. 성장이 되면 뭔가를 하려고 하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욕구가 있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대부분이 여기서 중단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위 욕구가 하나 더 있는데 그것은 자기 실현 욕구입니다. 이것을 어느 한계를 뛰어넘는다고 해서 메타 욕구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은 자기 완성, 자기가 완성되고 또 삶의 보람을 느끼는 단계예요. 그래서 이게 나이가 들수록 과거의 삶을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 참 나는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하다. 나는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 이런 말을 자주 한다면 제대로 자기 실현 욕구까지 병들거나 다치지 않고 잘 성장한 거예요. 근데 이제 나이가 60이 넘고 70이 넘었는데도 내가 교회 갔는데 그 40대 아무개 집사가 인사 안 했다고 싸가지가 없느니 이게 하고 목사님은 왜 우리 집은 방문을 안 오냐고 자꾸 그랬었고 이렇게 자꾸 애같이 뭘 이렇게 달라고 계속 그러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이제 정신적으로 자라지 못해서 그래. 자기 실현이 되면 이렇게 삶이 완성되고 보람을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분법을 극복을 한다. 그러니까 이제 나이가 어느 정도 들면 어렸을 때, 젊었을 때는 뭐 좋은 거, 나쁜 게 뚜렷하고 또 좋아하는 사람, 나빠하는, 싫어하는 사람이 뚜렷하지만 나이가 들면 둥글둥글해져야 돼요. 이 사람도 좋고 저 사람도 좋고 또 교회에서 이렇게 결정해도 막 해봅시다 이렇게 돼야 돼. 아니 소풍 하나 가는데 산으로 가자 강으로 가자. 근데 나는 강으로 가고 싶었는데 올해 산으로 가기로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것 같으면 오케이 하고 따라가면 되잖아. 아 내년에 강으로 가면 되잖아. 근데 올해밖에 못살 것처럼 막 강구를 안 갔다고 삐져갖고 이제 교회를 안 나오고 속을 세게 하고 목사님이 방문을 몇 달을 찾아가야 되고 막 이게 애지 이게 어른이냐고 이게. 그러니까 이분법을 극복을 해야 돼.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1절로 13절에서 내가 궁핍함으로 말한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많은 사람들이 빌립보 4장 13절을 그냥 막 이거 갖다가 뭐 온갖 거 사업도 성공하고 돈도 벌고 막다 갖다 이 말씀을 쓰는데 이 말씀은 그런 뜻은 사실은 아니에요. 바울이 말한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다. 내가 다시 말하면 비천할 때도 자족하고 풍부할 때도 자족하고 배부를 때도 자족하고 배고플 때도 자족하고 건강할 때도 자족하고 내가 병들었을 때도 자족할 줄 아는 비결을 배웠다.
그것이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렇게 되더라. 이게 너무 이분법에 매여가지고 뭐 조금 잘 되면 금세 웃고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하고 싱글벙글 하다가 조금만 안 되면 또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원망하고 이렇게 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어른이 되면 둥글둥글해서 그냥 뭐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괜찮고 이 사람도 좋고 저 사람도 좋고. 근데 이게 성격입니다. 저는 성격적으로 여러분들이 벌써 이렇게 저 보면 알잖아요. 꼼꼼하고 체계적이고 따지기 좋아하고 저는 돌다리도 두드려 봐야 되고 저희 집사람은 문을 열어도 닫을 줄 모르는 게 단점인데 그 외에는 초긍정주의자야. 저 사람은 지금까지 제가 40년 가까이 살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하는 걸 거의 못 들었어요. 나는 오늘 목사님 설교를 듣고 조금 이상한데 돌아올 때 보면 은혜 받았다고 설교해요. 저 은혜 받았대요. 차 타고 오면서 오늘 목사님 말씀 참 좋대. 사람들도 다 좋대. 누구는 뭐가 좋고 누구는 뭐가 좋고 다 좋대. 그래서 제가 당신은 초긍정주의자다. 그게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저절로 되는데 자기는 또 노력한다고 하긴 하더라고. 그렇게 왜냐하면 자기가 다른 사람에게 나쁘게 얘기하고 나쁜 걸 보면 나도 괴로우니까 그렇게 안 하려고 자기도 노력한대요. 그런데 그게 어느 정도는 타고난 기질이야. 저는 문을 열었으면 꼭 닫아야 되고 불을 켰으면 꼭 꺼야 되는데 저 사람 아무 상관없어.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 그 타고난 기질이야. 그래서 내가 기질적으로 그렇게 타고난 사람은 자꾸 노력을 해야 돼요. 노력을 하면 닮아가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 내가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벌써 이 자기 실현 단계에 올라갔기 때문에 누구를 만나면 애를 만나면 나도 애같이 돼갖고 애하고 놀아줄 수 있는 거예요. 또 노인을 만나면 노인같이 돼갖고 노인하고 또 대화가 되고 노인하고 교제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이게 사람이 둥글둥글해졌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성장해야 된다. 조지 녹스는 더 나아지기를 중단하면 잘하는 것처럼 정체된다. 성장하길 멈추면 쓸모가 없어진다. 번영이란 정원의 잡초가 되는 것이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열매를 맺는 큰 나무로 지금 서 있는지 아니면 그냥 잡초인지 그걸 알 수 있는 비결은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느냐 어린아이 상태에 있느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우리는 하늘에 가서도 성장할까요? 하늘에 가서도 우리가 품성이 점점 하나님을 계속 닮는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변화되어야 돼. 어제 저녁 강의 듣고 잘 때 그것보다 오늘 아침에 조금이라도 나아져야 돼. 표정이라도 조금 더 밝아지고 말씨라도 조금 더 부드러워지고 그걸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없지만 기도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도가 우리를 그리로 데려갈 것입니다. 그런데 이 메슬로가 그걸 발표하고 25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메슬로도 더 이제 원숙해졌고 인생을 더 살았죠. 그리고 나서 1968년에 와서 자기 실현 욕구가 최상위 욕구가 아니라 그 위에 그것을 뛰어넘는 또 다른 욕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자기 초월 욕구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만족, 자기 완성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다른 사람과 세계의 무엇인가를 기여하려고 하는 단계까지 인간이 성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김형석 교수라고 아십니까? 연세대 지금 명예 교수님이신데 올해가 102살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100년을 살아보니까 인생의 황금기는 60부터 75세라고 그랬어요.
왜냐면 그때 이제 아이들 다 키워놓고 또 은퇴하고 정말 자기 일을 할수 있는 시기가 그때고, 인간의 건강이 75세까지는 이렇게 그럭저럭 유지가 된대요. 그때가 황금기다. 그러니까 저는 이 김용숙 교수님의 이 강의를 들으면서 이분은 자기 초월 욕구까지 정말 성장을 하셨구나. 그러니까 부모가 진정으로 성장한 부모라면 늙어서 자식한테 이렇게 뭘 자꾸 요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끝까지 주려고만 하지. 근데 이제 대부분 잘못하면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냐? 이게 성장이 안 됐으니까 그런 거예요. 이 진정한 부모라면 죽는 날까지 이렇게 주려고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식한테는 너는 나한테 받은 그 사랑을 너는 네 자식한테 주라 이러지. 왜 나한테 안 하냐? 이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제가 상담을 해보면, 지네들끼리는 가만두면, 잘 이혼 안 하고 살 아이들이 부모 때문에 못 살고 이혼하는 사람이 많아요. 아니,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게, 자기 아들은 1년 내 가도 전화 한번안 하는 그 아들 결혼시켜놓고 왜 남의 딸한테 일주일에 한 번씩, 어떤 분들은 맨날 전화를 하라고 그랬지. 자기 아들도 안 하는데. 그것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고 못 사는 거예요. 또 며느리는 죽자 살아 싫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우리가 다 이게 성숙이 덜 돼서 그런 거예요. 성숙됐으면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전화도 안 하고 안아볼 수 있고 안부도 안 묻냐, 이게 아니라 부모라고 하는 건 그냥 주는 걸로 끝나는 거야. 그냥 니네만 잘 살면 됐다. 그리고 내가 나한테 받은 이 사랑을 너는 네 자식한테 줘라. 그래서 이 김영숙 교수님 사모님이 20년 동안을 앓은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아이고 어떻게 병간호를, 아내 병간호를 20년을 해. 뭐 4, 5년은 하겠지만 나는 20년 못할 것 같아. 근데 이분이 뭐라 그래요? 나이 들어 보면 다 안다. 그때는 인간애를 갖게 된다. 인간애. 내가 아내로 아내기 때문이 아니라, 이분 얘기는 뭐냐면, 아, 남도 어려우면 도와주는데, 아, 내 아내인데 병났다고 내가 버리냐 이거야. 이분은 자기 초월 욕구까지 성장하신 거예요. 저의 기도가 있다면, 저의 바람이 있다면, 저도 더 빨리 성장해서 이런 단계에 도달하는 것. 이게 조금은 되는데 완전히는 안 되는 거예요. 자꾸 저도 그런 삶을 열망하고 그렇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몇년 전에요, 인터넷에 올라온 글인데, 어떤 그 젊은 사람이 지갑을 잃어버렸대요. 그런데 한 빌딩에 그 청소를 하시는 일흔 한살된한 노인이 이 지갑을 주웠어요. 그래서 이제 그 지갑에 있는 명함을 보고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이렇게 만나려고 하니까 낮에는 자기가 회사를 가야 되고 저녁에 가야 되는데 이분은 퇴근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어디다 좀 맡겨달라고 하는데 맡길 데가 없다고, 그래서 이제 만나기로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래서 괜히 이렇게 불편하게 해서 죄송합니다. 그랬더니 그 할아버지가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신경 쓰지 마세요. 좋은 일 했는데요. 이게 문법은 안 맞아도 저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가지고 결국 이제 이 지갑을 받았는데, 그냥 받은 게 아니라 그 할아버지가 이제는 잃어버리지 말라고 지갑을 담고 다니는 가방까지 하나 사주셨대. 이게 그 가방입니다. 근데 막 인터넷에서 여기 가방에 이 문구까지 완벽하다, 너의 꿈을 이루라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나도 이런 어른이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했다. 문자 내용도 가방도 너무 따뜻해서 글 쓰는데 또 눈물이 맺히네. 할아버지 오래 사시고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는 비록 청소하시는 분이지만, 저는 인생의 경지는 자기 초월 욕구까지 올라갔다고 생각이 돼요. 제가 제 생각을 많이 해봤거든요. 제가 그랬더라면
지갑은 저도 돌려줄 수 있을 것 같은데 가방까지는 나는 사줄 마음이 없었을 것 같아. 이거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 가방이 몇 푼이 나가는 거에 관계없이 지갑만 돌려줘도 되는데 이제는 잊어버리지 말라고 그 젊은 사람을 위해서 가방을 살수 있는 마음.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마음이다. 이 사도 바울도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그랬어요. 바울은 자기 초월 욕구까지 성향한 겁니다. 또 예수님도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런 삶 이렇게 들어보니까 정말 멋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 완성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자기 초월 욕구까지 성장하도록 기도하자. 그러면 성령께서 그렇게 해주실 것이다. 그러면 마지막 곡식이 열립니다. 이게 느딤비의 경험이에요.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 보면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제가 연수원에서 영성 훈련을 하면서 이제 헌신 때마다 이걸 읽어주면서 저도 죽기 전에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이렇게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제 컴퓨터 바탕 화면에 어떤 글자가 하나 늘 있었죠? 기억나세요? 예수의 흔적. 바울이 나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도 제가 살아가는 곳에 예수님의 흔적을 남기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그렇게 산다면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곧 천국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실물교훈 69페이지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교회 안에 당신을 나타내 보이기를 간절히 바라신다. 그리스도의 품성이 그분의 백성들 속에 완전하게 재현될 때 그분은 당신의 것을 찾으시려고 이 땅에 강림하실 것이다. 그래서 어제 저녁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기도도 하고 말씀도 연구하고 전도도 하고 헌금도 내고 봉사도 하고 온갖 걸다 하지만 그거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걸 통하여 품성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식사당번을 하는 건 훌륭한 일이지만 식사당번 갖고 싸우면 안 돼. 그거 그냥 식사당번도 배정 때문에 막 수석집사님 힘들어 죽으려고 그러고 그러면 안 돼. 우리가 그걸 하면서 내가 이것을 즐거움으로 할수 있나 없나를 내가 자꾸 점검해야 돼. 교회 청소를 하면서 내가 이것을 기쁨으로 하나 안 하나를 봐야 돼. 그게 기쁨으로 되면 내가 성장한 거예요. 그걸 그 기회로 삼아야 돼. 그러면 내가 품성이 변화되고 있는 거야. 근데 이걸 하면서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귀찮다면 아, 내가 아직도 품성이 변화되지 않았구나. 그런 도구로 사용해야 돼. 근데 그 청소 하나 가지고 식사당번 하나 가지고 짜증내고 싸운다면 우리가 아직도 성장이 더뎌야 됩니다. 예레미야는 예레미야 8장 22절에서 길르앗에는 유황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하면 어찌 민고하고 탄식을 했어요. 그러니까 약도 있고 의사도 있는데 왜 우리가 고침을 받지 못하는가? 우리 성경 주석에 보면 백성이 치료받지 못하는 것은 효험 있는 치료 방법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나라가 위대하신 의원에게 오기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우리 육신의 병이든 마음의 병이든 완치시킬 수 있는 주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찾으면 그분은 우리를 분명히 완전하게
건강하게 치료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실물교훈 121페이지 보면 오순절에 부어주신 성령은 이른비였다. 그러나 늦은 비는 더욱 풍성할 것이다. 성령은 우리가 당신을 구하고 받아들이기를 기다리신다.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이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다시 나타나야 한다. 성령은 우리에게 이게 어떻게든지 안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찾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구하기만 하면 성령이 물밀듯이 우리 안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하루를 성령으로 시작하고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마치게 되길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